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있으니까 지난주 훨 낫네요. 지난주에 제가 그 전반적인 명예 관련된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이제 정리를 지난주에 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좀 더 하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이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막 붐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명상이. 그런데 이제 온갖 명상들이 있어요. 막, 와, 명상이 이렇게 다양했나 싶을 정도로, 뭐, 부자 되는 명상, 뭐 하는 명상, 뭐, 사업 잘 되는 명상, 저렇게도 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좀 다양한 명상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명상의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게 했던 그 사람들의 이제 뭐 하버드대 그 존 카바츠니라는 박사 그리고 뭐 허버트 벤슨 이런 초기 이 명상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붐처럼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 그분들은 전부 다 공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명상은 내가 창시하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불교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을 정도로 사실은 그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명상은 그냥 불교의 명상 이 자체예요. 그 자체예요. 그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제 약간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우리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그 이제 박사 심리학 박사인 이제 목사님께서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은 이제 심리학 석박사를 하게 되면 요즘에 심리학의 트렌드가 이 마음 공부, 이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마음 챙김 이런 얘기들을 당신도 안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몇 회기를 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저랑 워낙 친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그 얘기들을 한참 하다가 혹시나 목사님 뭐 언제든지 저는 그냥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뭐 관련돼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목사님 말씀이 뭐라냐면 아이 저 죄송합니다만 스님 그 스님들이 하는 그 그런 명상이 아니다 내가 배운 거는 이거는 저 심리학에서 특화된 아주 그 선진적인 명상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아, 제가 깜빡했네요. 아, 또 명상이니까 또 다 불교인 줄 알았네. 이러고 말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에서 한다든지, 또는 뭐, 대기업, 100대 대기업 안에 드는 대기업들 치고 명상을 하지 않는 데가 없다 그러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 저기 뭐, 색다른, 다른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를 수가 없어요. 다 같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존 카바츠 박사가 이제 시작했던 그 MBSR 그것에 대한 그 직접 존 카바츠 박사에게 그 자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 사람이 그 당시 몇 년 전 제가 배울 때 전 세계 한 70명 이 정도 됐었대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한 명 있거든요. 이제 저희 이제 제 군에 있을 때 그분한테 우리 저 스님들이 군에 있는 스님들이 가서 그 몇 회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분이 했던 얘기가 그 구글에서 이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했고 뭐 대단한 인기라고 그래서 그분이 직접 미국까지 가서 참여를 했답니다. 아마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냥 이 마음챙김 그냥 여기랑 별다를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 근본 명상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명상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삶을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괴로움을 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괴로움을 만들어낸 망상 공장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이만큼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에 아주 혈안되어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었냐면 이걸 이제 불교 교리적으로 말하면 눈, 귀, 코, 혐, 음, 뜻인 나라는 존재가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문이 여섯 군데가 있어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생각하는 이 여섯 가지 문을 가지고 세상과 접촉하자마자 세상과 만나자마자 곧바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그 세상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좋거나 나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어요. 다 그냥 있잖아요. 장미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민들레는 볼품없고 작고 보잘것없어. 그거는 우리가 분별해서 생각으로 재해석한 거지 실제는 민들레는 그냥 민들레로 그냥 있어요. 장미는 장미대로 그냥 있어요. 사자는 막 대단하고 토끼는 그 잡아먹히니까 아주 나약하고 이건 사람들의 이제 해석이란 말이죠. 자연 만물은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그냥 있어요. 그렇게 좋거나 나쁘다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은 뭐냐면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배워왔던 지식들 업습이라 그래요. 업의 경험, 다양한 경험 속에서 배워왔던 자기 인식, 지식 그걸 가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자기 식대로 재해석합니다. 자기 식대로 재해석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열광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싫어할 수 있죠. 대선의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하듯이 있는 그대로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예를 들어 목탁이 있다. 목탁을 이렇게 제가 들고 있다. 그러면 뭐 불교적인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겠죠. 뭐 십자가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이 사실은 그냥 있을 뿐이에요. 왜 있는 그대로예요. 전부 다. 그냥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자기식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은 자기식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걸 이제 취사 간택한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 생각 자체가 우리가 안다고 하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이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내가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는.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알 때는 내가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 알잖아요. 자기식대로. 근데 그게 어떻게 아는 거냐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진짜 안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밖에 몰라요. 이 핸드폰이 긴지 짧은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큰지 작은지 알 수 없단 말이죠. 다른 더 큰 거 옆에 놓으면 얘는 작고 더 작은 거 옆에서는 크잖아요. 얘는 실체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크다거나 작다라고 분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내 인생 잘 산 것도 아니고 못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있는 이대로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냥 전부 다 자신으로서 이렇게 그냥 여여하게 있어요. 진실되게 있습니다. 자기 존재는 지금 이대로 그냥 진실한 거예요. 자기가 분별해서 남들과 비교하지만 않으면 나는 있는 이대로일 뿐이지 누구보다 더 낫거나 못 낫거나 내 인생을 잘 살았거나 못 사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건 비교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다. 근데 비교를 통해서만 그렇다라는 건 상대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얘는 길다라고도 할 수 없고 짧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뭐 길다 짧다 크다 작다 그 어떻게도 그것을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평생 뭐만 하고 살았느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 내가 하면서 산 게 뭐냐면 내가 좋게 보이는 것은 이건 좋은 거.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질 거야 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집착한 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며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행위하며 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명예 권력 지위를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위해야 됩니다. 왜? 좋아하는 것을 내가 애착하는 걸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갖는 거에 성공한 사람을
부자거나 성공했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A라는 걸 원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은 A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관심도 없는데 저 사람은 그거에 평생을 다 바치며 또 올인하며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죠. 저마다 자기 집착이 다르니까.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게 달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아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저게 좋아 보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보자마자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하자마자 싫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싫은 거는 내 인생에서 없애기 위해서 층간소음 이거 없애기 위해서 막 기를 쓰거나 화를 내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싫은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안 만날 수 있을까? 안 마주칠 수 있을까? 우리 친척 중에 꼴보기 싫은 친척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안 볼 수 있을까? 해서 기를 쓴단 말이에요. 즉 내가 좋아하는 거는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행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끊임없이 밀쳐내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에 에너지를 쓰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온갖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걸 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싫어하는 걸 밀쳐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위하며 살아왔다. 애쓰며 살아왔다. 쉬지를 못했어요. 잠시라도 쉬면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것 같아요. 시대에 뒤처질 것 같고.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행위의 삶이 이걸 이제 doing이라고 표현한다 했어요. doing. 계속 하는 중이에요. 뭔가를. 근데 뭐를 위해서 하느냐? 취하거나 버리는 걸 위해서 하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하는 것만 지금까지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좋은 거를 더 많이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괴롭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 가지면 괴로워요. 또 싫은 거를 밀쳐내고 싶은데 밀쳐내지지 않을 때 또 괴롭습니다. 여기서 이 취사간택심에서 우리들의 괴로움이 시작돼요. 인간의 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임, 끊임없이 행위하고 살아왔는데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행위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도임이라는 행위가 취사 간택을 통해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만들어 왔단 말이죠. 물론 그게 때로는 좋을 수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면 좋겠죠. 근데 그건 상대적인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어도 가지는 거에 성공했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또 화가 나거든요. 또 더 많이 갖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더라도 그건 언젠가는 생겨난 거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겨난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겨나서 좋아진 것은 그게 사라질 때 괴로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조건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가져서 좋지만 반드시 그걸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젊음 없어집니다. 건강 없어집니다. 돈 없어집니다. 생명도 없어지죠.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지죠. 전부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인생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게 뭐지? 하고 싶은 게 뭐지를 한번 목록을 정해보세요.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남편이 돈을 이만큼만 벌어왔으면 좋겠어. 자식이 이만큼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내가 좀만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 남편이 나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좀 더 좋은 집을 샀으면 좋겠어. 내가 노후를 위한 여유자금 얼마 정도는 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냥 원하는 건 괜찮아요. 그냥 원해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습니다. 그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래요. 도잉, 행위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면 행위하지 말란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 행위하긴 행위하되 결과에 집착 없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왜? 되고 안 되고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법계에 인연에 달린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내고 원인을 제공해서 최선을 다할 뿐 그것까지입니다. 그게 될 일이면 인연이 저절로 알아서 내가 마음만 내면 될 수 있도록 인연이 알아서 갖춰질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가질 게 아니게 된다면, 내가 얻을 수 없는 일이라면, 시절 인연이 맞지 않는 거라면, 내가 죽도록 노력해도 안될건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 사실을 안다면, 최선을 다해 무엇이든 마음 나는 것은 다 한단 말이죠.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어요. 모를 뿐입니다. 세상은 모를 뿐이에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리나라 최고 가는 경제 전문가, 무슨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자기식대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예견은 할 수 있지만, 그걸 100% 아는 거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주식 전문가가 주식에서 무조건 돈을 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알 수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다단하게 중중무진으로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거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라는 존재조차 실제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건 뭐냐면 명상은 뭐를 명상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doing, 끊임없이 취사간택, 취하거나 버리려고 끊임없이 행위하던 삶을, doing 하던 삶을 being으로, being이라는 건 뭐냐면 있음, 그냥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doing은 어떻게 되느냐면 행위하려면 항상 우리는 생각하거나 행위하려면 항상 우리는 과거나 미래로 가 있어야 돼요. 생각을 이렇게 이걸 보고 핸드폰이야 스마트폰이야 이렇게 하려면 과거에 어느 시기에 이것을 보고 스마트폰이라고 우리가 배워 익힌 경험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과거를 갔다 와야지만 현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 순간으로 과거를 일제 개입시키지 말고 지금으로 보면 뭘까요? 컵이라고 하면 벌써 그건 과거에 배웠던 언어죠, 그죠? 언어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즉, 과거를 싹 빼버리면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실은 과거나 미래는 전부 다 생각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doing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양산해내는 삶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웠단 말이죠. 명상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해서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너무 심심할 뿐 아니라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런 이제 서양에서 명상 가르치는 그 구글 뭐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대충 뭐 4박 5일인가 5박 6일 프로그램에 뭐 한 500만 원을 내야지 참석할 수 있었대요. 근데 500만 원씩이나 내고 내가 비행기 값까지 내고 참석했는데 고작 그냥 지금 여기 있어라. 너무 심심, 그냥 호흡을 관찰해라. 몸을 관찰해라. 너무 아무것도 아닌, 뭔 저런 얘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명상을 저렇게까지 거창하게 얘기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띤 명상 강의를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너무나도 복잡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복잡해가지고 잠시도 쉰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행위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멈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멈추는 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이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단순하고 쉬운 게 너무나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행위하는 것만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그냥 빙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생각을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보내지 않고, 지금 여기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잠깐만 생각을 딱 멈추고, 지금 여기 그냥 있어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잠시 눈을 감고, 여기 그냥 있어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다만 그냥 있되 있으면서 생각이 올라오면 올라왔구나 하고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오고 지금 여기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있으되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냥 들을 뿐 들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그 들음과 함께 있으면 돼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간다라는 생각을 빼고 그냥 그 미세한 움직임, 따뜻한 움직임을 그냥 한번 느껴주세요. 코와 이 마스크 안에서 느껴지는 이 따뜻한 감각, 이것과 그냥 하나 되어 같이 있으세요. 엉덩이와 방석이 부딪히는 부분의 무게감, 따뜻함, 다리에서 느껴지는 뭐 결림, 찌릿찌릿함, 통증, 무엇이든 해석하지 않고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경험해 주세요. 생각을 빼고 맨 느낌으로 그냥 지금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전화기 진동을 불편해하지 않고 그냥 느껴주는 거예요. 네, 잠깐 눈을 떠보세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지금 여기 그냥 있는 시간, 그냥 있는 시간, 이 시간은 우리는 못 버텨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있는 게. 그 옛날에 잠깐 한때 그 이제 군에 있을 때 그 장병들에게 이렇게 가혹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뭐 폭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잘못한 사람들을 뭔가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주기 위해서 잠깐 명상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잘못한 사람 앉혀다가 명상하면 그게 벌이라고. 우리는 그게 벌이에요. 가만히 존재하는 게 벌이에요. 왜? 행위하는 건 쉬워요. 행위하는 건 사실 어렵죠. 뭔가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과를 얻어내야 되니까. 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존재하는 거는 본래 존재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는 거니까 정말 쉬운 거예요. 이걸 무위법이라고 해요. 없을 무자, 할 위자, 할 것이 없다. 노자는 이걸 무위자연이라 그랬어요. 자연은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있잖아요. 애쓰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자연은 저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을 피고 하는데 애쓰지 않아요.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똑같은 자연의 일부예요. 우리는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기를 써야지만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냥 턱 내맡기고 있으면 자연이 알아서 해요. 내가 배고픈 거, 이거 내가 억지로 배고프나요?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 뭔가 찾아 먹어야 되나요?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면 뭐든지 찾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럼 방법 몰라도 알아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미국을 뜬금없이 갑자기 가게 돼서 혼자 가게 돼서 뉴욕과 한복판에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뚝 떨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화장실 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 가고 싶을 때는 그냥 어떡하지 어떡하지만 머리가 복잡한데 정말 너무 가고 싶어 죽겠으니까 그 친구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알아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물어봐서 들어가기도 하고 저절로 한단 말이에요. 삶에 내맡겨 놓으면 삶은 저절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저절로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간절히 바라는 게 생겼어요. 그럼 그게 나라는 자연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따라가지 말고 가슴을 따라가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이 짧은 거리의 여행인데 이게 그렇게
오랜 세월 걸리는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즉 명상은 뭐냐면 끊임없이 행위하던 삶을 행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도에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도한 집착 없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하는 생각 없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던 것들 있잖아요. 이게 돼야지만 돼야 하던 것들 그걸 열심히는 하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카르마요가 자기에게 주어진 행위, 업, 자기 직업을 열심히 해라. 그러나 집착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어느 종교든 어느 사상 철학이든 이렇게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유위법이 아니라 무위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어디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명상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뭔가를 반드시 해야 돼 하면 긴장이 들죠. 몸이 긴장하게 되고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돈을 벌어야 돼 내지는 남편이 진급해야 되고 자식이 어느 대학은 가야 돼 이렇게 과도하게 집착하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게 오히려 안 되는 쪽으로 발휘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명상을 이완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긴장하지 않으면 이완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진짜 명상은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지켜보고 그것만이 명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명상에 대한 하나의 작은 연습이에요. 그걸 통해 궁극적으로 하려는 건 뭐냐면 삶이 하나하나가 다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언제나 거기 있어야 한다. 존재해야 한다. 그게 명상이다. 진짜 참선은 행주좌와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건 간에 언제나 쉰단 말이죠. 이완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진정으로 쉬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뭐 어깨가 막 짓눌려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온몸이 경직이 돼서 그 막 온몸 전체가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분이 진급 앞두고 있을 때 몸 전체가 막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다는 거죠. 병원에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이 스스로 여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해서 만졌다가 깜짝 놀랐대요. 본인이 어깨가 어떻게 돌덩이가 일 수가 있지 싶었다는 거죠.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 얘기 듣고는 야 내가 살아야지 진급이 뭔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다 내려놓고 열심히 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 건강 챙기자 그래서 매일 걷고 운동하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그냥 결과에 대한 집착을 탁 내려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기가 부들부들해지고 몸이 좀 풀리고 그 해에 그분은 진급까지 했어요. 오히려 진급을 내려놨을 때 오히려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에 꽂히면 하나에 집착하면 온몸이 경직돼가지고 온몸이 경직되면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인지협착이 일어나요. 인지가 하나밖에 못 봐요. 전체를 보는 시야가 확 닫혀버려요. 지혜가 닫혀버려요. 그 꽂혀있는 고기만 사로잡혀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밖에 안 보인 것처럼 그 사람의 단점조차 장점으로 보였던 것처럼 그게 인지협착이에요.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쪽으로만 모든 해석을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지 하나에 사로잡히든 그 사람만 좋아 죽겠든 그 좋았던 마음이 결혼하고 나서 몇 달 지나면서 이제 환상이 깨진단 말이에요. 집착이 깨진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집착이 딱 깨지고 나니까 야, 옛날에 그렇게 카리스마 넘치던 그 장점이었던 부분이 엄청 큰 단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인지협착이 딱 깨지니까. 그때는 그것만 보였는데. 이처럼 어딘가에 집착을 하면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지혜가 사라져요. 그리고 옹졸해지고 사람이 이완하지 못하고 몸에 막 병이 나요. 온몸에 그냥 긴장 이런 것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온몸 전체에 그냥 틀어박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병도 생기는 거예요. 진짜 명상은 어떤 것이 진짜 명상이냐? 온몸 영혼이 온 존재 전체가 완전 이완하는 거예요. 탁 놔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놔버릴까요?
취하거나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집착들, 애착이나 미움, 과도하게 싫어하는 거나 과도하게 좋아하는 거, 그걸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명상이에요. 그러면 그 명상은 과도하게 취하는 걸 내려놓고 과도하게 밀쳐내는 걸 내려놓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대로가 명상인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명상이에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무언가를 행위해가지고 뭔가를 얻어야지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머무는 법 없이 하고 집착하는 법 없이 하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게 명상입니다. 그게 빙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라는 존재를, 삶 전체를, 지금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째로 허용하는 거예요. 삶을 통째로 허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오케이. 제가 좋은 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열심히 받아들이면 실천해요.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남편이 막 맨날 또 술 먹고 받아들이네. 받아들여준다 내가. 그럼 막 억지로 받아들여요. 자식이 사고를 치든 성적표가 마음에 안 들게 나오든 내가 받아들인다. 하고 이제 한두 달 받아들이고 나서 찾아와서 막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항의를 해요. 스님, 말과 다른데요? 받아들였는데도 안 되던데요? 근데 분명히 두 달 동안 죽도록 열심히 받아들였는데 안 됩니다. 죽도록 열심히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받아들이는 건 힘줄 일이 아니죠.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잖아요. 본래 지금 있는 이대로를 그냥 힘을 빼고 레리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지금 이대로를 내가 완전히 오케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미 오케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삶이. 삶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미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삶은. 내가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그게 싫어 이렇게 밀쳐내려고 했던 것뿐이지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즉, 애써서 하려고 하는 것만 안 하면 될 뿐이지 명상은 새롭게 무언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을 뿐. 뭘 하지 말아야 할까요? 분별, 취사간택, 좋은 걸 더 많이 반드시 가져야 돼 하고 집착, 싫은 걸 반드시 밀쳐내야 하는 집착, 그것만 없으면 지금이 명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근원적인 참된 명상, 본래적인 명상 상태에 누구나 있어요, 본래에. 그래서 명상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살아오던 삶의 취사간택을 그냥 하지 않기만 하는 거예요.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자기로. 근데 우리는 언제나 본래의 자기예요. 단 한 번도 본래 자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여기 그냥 있는 것을 허용하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내 가슴 뛰는 뭐 어떤 일이 생겼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겼다 하면 돼요. 그걸 지금 해야 될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뭔가를 먹어야 되는 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진실이에요. 그럼 먹을 걸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올 시간이 돼 간다. 그러면 자식을 위해 음식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지. 자연스럽게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지금 삶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허용한 채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이걸 행위하는 거는 에고, 아상이라고 해서 나라는 자아가 그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유의조작해서 어떻게 좋은 걸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걸 밀쳐내려고 하고 있는지를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무견하게. 마치 뭐와 같이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거울처럼 그냥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삶을. 내가 마치 거울이 된 것처럼, 내가 마치 거울이 된 것처럼, 내 존재 전체가 하나의 거울인 것처럼 내 삶 전체를 그냥 이렇게 볼 뿐이에요. 근데 거울은
세상을 볼 때 거울 앞에 똥이 와도 인상 찡그리지 않죠, 거울은? 거울 앞에 아무리 뭐 임금이나 공주가 온다고 해서 예쁜 연예인이 온다고 해서 막 좋아하지도 않죠?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명상에.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인상 찡그리거나 그런 분별을 내려놓고 그냥 비추는 것, 비추어 보는 것.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는 것. 그래서 모든 명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모든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관, 정해, 이렇게 불러요. 지관 겸수, 정해 쌍수 이런 말 있잖아요. 지관이라는 게 멈출 짓자, 볼 관자, 분별, 생각을 멈추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그랬을 때 정,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분별이 고요해지고 정이 생기고 해, 거기서 지혜가 생긴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시대 뒤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위대한 성취, 가장 위대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정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각으로 막 짜맞추다가 그것을 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뭔가 하다가 그걸 아이디어를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산책하다가, 잠깐 잠에 들었다가, 연구실에 있다가 잠깐 잠에 들었다가, 혹은 잠깐 뭐 기도를 하다가, 명상을 하다가 고요하던 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뭐 구글이든 애플이든 많은 대기업에서 너도나도 명상을 도입하고 명상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쉬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대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예요, 이제는.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내 하고 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쉬게 해줘야만 머리에서 나오는 얄팍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식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완전히 쉰 데서 나오는, 멈춰야지만 인지협착이 돼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인단 말이죠. 시대를 이끌만한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전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지혜가 나온단 말이죠. 정에서 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이라는 건 고요할 정체, 고요함에서 지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분별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전부 다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쉬게 할까? 일할 땐 일하더라도 쉴 땐 완전히 쉬게 해줄까? 이완하게 만들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연예인들도 종종 나오죠. 연예인들이 명상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뭐 2년 전에 고등 래퍼에서 명상 래퍼 이런 친구가 1등을 하게 됐죠. 중고등학생들, 연예인들이 뭐 절한다, 아니면 명상한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대기업에서는 100대, 세계 100대의 대기업 안에 드는데 지금 안 하는 데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그래요, 명상의 효과가. 우리라는 존재가, 명상의 효과라는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 생각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믿으면서 내가 생각으로 이건 좋은 거니까 더 해야 돼, 이건 나쁜 거니까 밀쳐내야 돼, 이걸 위해서 달려오던 삶이 좋은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엇을 행하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이대로, 지금 여러분 이대로 무언가를 바꾸지 않더라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가 완전한 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서. 명상은 doing, 행위하던 삶을 being, 그냥 지금 이대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금 이대로 존재하게 허용하는 거예요. 삶을 완전히 통째로 허용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여야지, 이게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몰록 내려놓고, 완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서 삶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공적이죠. 언제나 우리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완성이에요. 사실은 내가 삶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본래 허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래 허용되어 있는 이 삶을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본래 받아들여지고 있지. 여기에 나를 띄워놓는 거예요. 물 위에 흘러가는 배처럼, 통나무처럼. 그래서 모든 이제 명상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 가지 명상의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명상의 기법들은 전부 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편들이에요. 방편들이라서 그거는 진정한 명상을 위한 어떤 작은 도구들이에요. 이제 그 한 시간 하고 잠깐 10분 쉴 거거든요. 쉬기 전에 지금 이제 뭐 명상으로 돌아올 때, 명상을 할 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첫 번째가 몸에 대한 관찰이고 또 두 번째가 호흡에 대한 관찰이에요.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명상 방법이에요. 그거를 불교에서 말하면 사념처라 그래요. 윗바사나를 사념처라 그러는데 첫 번째 신념처, 신수신법 네 가지예요. 그 중에 몸에 대한 관찰. 그 뭐 MBSR이니 이런 거 공부하러 가면요. 이 몸에 대한 관찰만 뭐 몇 회기를 해요. 막 며칠을 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기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체화되고 구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에 대한 관찰과 호흡에 대한 관찰. 그래서 명상하면 우리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세요. 호흡을 내쉬세요. 막 이러잖아요. 호흡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호흡관이 명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게 기본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단 하나 움직이는 게 있어요. 생각조차 쉬고 있는데 그게 호흡이에요. 호흡은 멈추질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호흡이 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 호흡으로 의식을 잠깐 데려가 보고 보면 호흡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호흡이 아 지금 드슴이구나. 지금 날숨이구나. 아 지금 호흡이 길구나. 짧구나. 이건 생각이에요. 호흡이라는 말도 언어, 단어, 언어로 표현된 건 전부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뺀단 말이에요. 코에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갔구나. 이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 빼고 분별을 멈춰야 돼. 멈추고 봐야 되니까. 그 생각 다 빼고 그냥 어떤 움직임이 여기서 자각된단 말이에요.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이 알아차림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자기의 진정한 자기거든요. 나머지는 다 왔다 가는 것들이에요. 이 여기서 이걸 호흡이 들어온다 나간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는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냥 근원적인 통찰이나 알아차림, 분별 이전에 그냥 보는 걸 알아차림이라 해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아, 스님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빼도 생각 빼고 판단 빼고 그러더라도 이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잖아요. 갓난애기가 여기서 잠을 자고 있어도 그 귀 앞에다가 이러면 갓난애기가 깜짝 놀라서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그 갓난애기는 스님도 몰라요. 손으로 치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갓난애기도 이건 알죠. 갓난애기는 어떤 방식으로 알까요? 우리는 분별로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갓난애기는 그냥 알아요. 그냥. 해석하지 않는데 그냥 알아요. 근데 그 그냥 하는 거는 갓난애기가 내가 귀로 저 소리를 들었어. 그렇게 알까요? 아니요. 갓난애기에게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갓난애기에게는 그냥 이뿐이에요.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일어나면 이것과 하나죠. 완전. 나와 세상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갓난아기들은 애기들을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엄마 이거 봐 손이 이거 그렸어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렸어라 나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와 세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볼 때 보는 게 세상이고 보는 게 자기예요. 갓난아기들에게는 나와 너가 주객으로 나뉘지 않아요. 나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갓난아기도
나누기 이전에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치 갓난아기가 된 것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이런단 말이죠. 명상의 핵심은 모를 뿐 하고 그냥 지금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텅 빈 마음으로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한번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하려봐요. 명상에 그냥 맛보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손을 이렇게 합장하듯이 이렇게 해보시는데 합장한 손을 합장하고서 살짝만 떼보세요. 한 1cm 정도만 살짝 떼보세요. 떼고 이게 이제 내 폐라고 생각하고 내가 숨이 들어오면 호흡이 들어올 때 숨이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이 들어올 때 손을 이렇게 살짝 벌리고 숨을 내쉴 때 살짝 옮기고 숨을 내쉬면 나가니까 공기가 이렇게 쪼그러들 거 아니에요? 내쉬고 숨을 들이쉴 때 살짝 벌리고 손을 내쉴 때 살짝 옮기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여기에 이 호흡에 호흡만 관찰하고 호흡만 알아차린 채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냥 관찰하라고 하면 잘 안 보여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단계 호흡관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니까 짧게 잠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리 세 번 나면 눈을 살짝 감고 아니면 반쯤 감거나 하고 호흡에만 오롯이 한번 집중해 보세요. 네, 손을 푸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손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손을 양손을 이렇게 밑에 놓든지 아니면 무릎 위로 이렇게 올리든지 하시고서요. 이번에는 이제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한번 해보시냐면 다른 생각 내려놓고 그냥 호흡에만 관찰하는데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중간에 자꾸 생각이 올라왔을 거예요. 생각이 자꾸 와서 방해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이 와서 방해하지 않도록 처음에는 연습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분별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 지금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의 방편으로 불교에서는 이제 수식관이라고 그래요. 호흡 관찰을 하는데 수식관이라고 해서 숫자를 세서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을 억지로 미세하게 하려고 할 필요 없고 길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쓰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되 숨을 들이쉬고 내쉰 다음에 숫자 100 하고 숫자를 붙여요. 그럼 두 번째 숨이 들어오고 나간 다음에 숫자 99,
세 번째 호흡이 들어오고 나간 다음에 98. 그리고 숫자를 한번 호흡에다 붙여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99, 98 했는데 갑자기 숫자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딴 생각이 들거나 딴 생각이 들면 그 다음 숫자 뭐지 하고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리면 다시 10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지없이. 어떻게든 내가 숫자 더 많이 내려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생각 일어나거나 까먹거나 이러면 내가 잡생각이 올랐다는 거니까 그건 알아차리는 게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100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호흡에 숫자를 속으로 한번 이렇게 붙이면서 잠시만 호흡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